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찌네요. 네, 조금만 참자고요. 뭐 이제 7월도 중순이죠. 중순이고 뭐 한 열흘? 20일 정도만 참으시면 아주 우리 다육이나 우리 다육 집사님에게 행복한 계절이 돌아옵니다. 오늘은요, 제가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도대체 새벽 출근이라면 몇 시냐 궁금하실 분들 많죠. 제가 새벽 출근하면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에 나오는 이유는 약을 하기 위해서요. 새벽에 나와서 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쪽은 판매장이나 제 쪽은 약을 다 했고요. 이곳은 우리 키핑 하시는 분 거예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분 약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물을 줄 때가 되면 물도 주고요. 약을 할 때가 되면 약을 하는데 이분 거는 조금 약하게 약을 하고 있어요. 제 거는 좀 독하게 해도 뭐 약해 있거나 뭐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키핑 언니 거는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약하게 치고 있답니다. 언니가 못 오시면 제가 물을 주고요. 또 언니가 와서 물을 줄 때가 있어요. 언니가 와서 물을 준 지가 한 4주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물고픈 애들이 없어요. 물고픈 애들이었고요. 여기 이 언니 거는 물음도 안 왔어요. 물음도 안 오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너무 그죠? 너무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가끔 와서 보시는데도 이렇게 이쁘게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이유는 이 아이들은 노지에서 달궈진 애들이래요. 가지고 오실 때 노지에서 그냥 뭐 생노숙은 아니지만 뭐 차광 한 장 정도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노숙에서 키우던 애들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예뻐요. 약치는 모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요 다이 약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약을 바꿀 때는요,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흙에만 약을 쳐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옆면 시비까지 하고 있어요. 약을 좀 약하게 탔기 때문에 약해 입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약을 약하게 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주 해도 괜찮거든요. 저희는 뭐 약 치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치거든요. 저희 매장은. 그리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뭐 균제나 충제나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물음병이 오거든요. 약을 한다고 해도 물음병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뭐 물을 그동안 못 쪄가지고 제가 흠뻑 주기는 해요, 약을. 색깔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마디바, 저 뒤에 마디바 보세요. 여기 대품 마디바. 너무 건강하죠? 이 언니 거는 뭐 아직 눈에 띄는 병충해는 없어요. 제 거마냥 응애가 있다든가 뭐 곰팡이균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분사가 좀 많이 돼요. 이거는 이 호수는 분사가 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짝씩만 지나가도 되고요. 혹시 균이나 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약을 조금 더 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약을 약하게 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줘도 돼요. 예. 그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물 대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그래도 먹게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 예쁜 아이, 이제 러우금이요. 겁나게 이뻤었는데 물이 빠졌어요. 빛감이 너무 아쉽죠. 이 언니 보시면 이렇게 사랑무를 좋아하셔가지고 사랑무가 많습니다. 수연도 있고요. 애기들이 다 건강해요. 제 거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거는 풍금인데요. 저한테 이제 구매하신 풍금인데 이렇게 새끼를 잘 달았어요. 이 사리가 좋은가요? 새끼도 잘 달고 아주 애들이 너무 건강해요. 이쪽 라인이 더 좋은 환경이죠. 저쪽보다는. 화이트 스노우도 너무 예쁘고 다 이뻐요. 파피스 로즈. 저한테 구매한 다육이들이 더 많죠. 자랑 같진 않고 자랑인가? 네. 제가 이제 소인제 금이나 이렇게 물 좋아하는 로페스트리 같은 애들은 물을 또 따로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거품이 없게 별의 눈물도 제가 도면을 해주었고요.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의 거 보는 것도 힐링이더라고요. 색다르지 않아요? 내 거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새벽 출근을 해서 약을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간 시간인데 햇볕장 보시죠? 네.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가겠고요. 그때 되면 조금 시원하겠죠. 네, 오늘도 푹푹 했습니다. 더웠죠? 네, 한낮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온도가 되겠고요. 지금도 뭐 차광막 하우스 안의 온도는 31도예요. 지금 이 시간에 6시 30분쯤 된 것 같은데 이 시간에도 그 온도니까 낮에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선풍기가 빵빵 돌아가고 하더라도 너무 덥습니다. 한 말복 때까지는 이렇게 덥다 가니까 여러분 네, 조심하시고요. 지금부터 뭐 다육이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 다육이도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는 물음병으로 보내는 아이들을 좀 줄여야 돼요. 줄여서 가을에 말복 지나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정말로 예뻐지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11월 달, 뭐 11월 초 중순까지는 여러분들 노숙을 시키더라고요. 노숙하시는 분들은 11월 날씨 봐가면서 11월 중순까지는 노숙을 시키던데 아무쪼록 건강히 잘 돌보셔서 가을에 우리 모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분갈이는 여전합니다. 네. 네, 오늘 분갈이 할 것은 꽃 사랑무라고도 하고 핑크 사랑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려지는 아이입니다. 아직까지는 색상이 이쁘죠. 네. 지난번에 비 올 때 이틀 정도로 비를 맞췄더니 이렇게 생동생동 해졌어요. 정말 예쁘죠. 네. 이 핑크색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네, 기대를 해봅니다. 이 아이를 어떤 화분에 심어줄까 또 한 바퀴를 돌았죠. 토어분입니다. 이런 토어분에다 심어줄 거예요.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려보니까 그래도 어울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토어분에 심어줄 거예요. 예쁠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이 아이는 흙을 좀 많이 털고 상토를 좀 더 섞어서 네, 그 상토가 영양 성분이에요. 상토를 상토만 조금 더 섞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때 비를 맞추고 계속 양만 하고 물도 안 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사랑무, 뭐 앙무, 펜던스, 소인제 이런 애들은 저 물을 엄청 좋아해요. 염자도 물을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이렇게 수관이 얇은 애들은 물을 참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수관이 얇잖아요. 수관이 얇으면 네, 물을 좋아해요. 얘는 이렇게 조금 털어요. 이렇게 털어서 뿌리가 쭉쭉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딱한 흙은 항상 얘기하듯이 딱딱한 흙은 좀 털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오늘 심고 물을 조금 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빨망을 깔았습니다. 네, 바닥에 약간만 네, 중간 맛으로 넣었고요. 아, 예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세요? 예쁘죠?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겠다, 그죠? 조금 상토를 섞었습니다. 다른 거 심을 때랑 좀 다르게
상토를 섞어주었고요. 이렇게 맞춰서 이쪽이 앞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내가 보는 곳이 앞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삐져삐져 나온 애들은 잘라주셔도 돼요. 잘라서 자른 애들은 또 뿌리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좀 잘라주셔도 되고요. 모양을 만드는 거죠. 네. 심어가지고 애들이 뿌리 활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상토를 많이 섞었는데도 바짝 말라가지고 돌멩이만 보이죠? 상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구독은 전체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좋아요는 영상 올라올 때, 그때 한 번씩 누르시면 됩니다. 두번 누르면 취소가 돼요, 여러분. 그냥 취소하지 마시고. 예쁘게 눌러주세요. 전체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뚝딱 심었네요. 예쁘죠? 요 아이들은 뿌리 활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자를 거예요. 잘라서 토피어리처럼 예쁘게 키워볼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면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제 오늘 저녁이라서 물을 살짝 줄 거예요. 물을 살짝 주고 그늘에서 있게 둘 거예요. 이쁘죠? 사랑모입니다. 토호분의 사랑모 어울리죠? 이렇게. 너무 예뻐요. 여기 자르고, 여기까지. 세 가지를 자를 거예요. 앞에 보이는. 하나, 둘, 세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볼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햇빛을 잘 보여주면 이 핑크색도 오래 가거든요? 다육이들은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보여주면 예쁜 색을 내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크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랑모는 뚝딱 분갈이를 했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핑크핑크한 색깔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햇볕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핑크 색깔이 더 진해져요. 예쁩니다. 예뻐요. 토어분하고 너무 잘 맞죠? 토어분하고 아주 찰떡입니다. 진짜 찰떡이죠? 제가 심어놓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만족을 하죠. 자기 만족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요. 정말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랑무, 핑크 사랑무 뚝딱 했습니다. 정말 뚝딱이네요. 그죠? 이렇게 예쁜 사랑무 오늘 분갈이 했고요. 내일도 또 다른 아이, 예쁜 아이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시간 되세요.